통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자영업 비율이 높은데요. 대구의 자영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들기 때문인데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익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다 4년 전 창업을 결심한 황길정 씨. 각종 창업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고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지원도 받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 꿈꿨던 아이템으로 사업을 진행을 아예 시작을 못했습니다. 벤처 회사가 아니라 일반 회사처럼 운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진짜 우리가 꿈꾸고자 하는 걸로 이루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안정적인 구조를 갖췄지만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나 모험을 건 창업에 뛰어드는 것 모두 대구는 아직 척박한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타지에 가서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또 거기서 자리와 갔을 때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구에서보다는 그 다른 타지역이 더 일자리도 다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그 맞춰서 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다 매력적인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유출이 심하다 보니 너도나도 창업에 뛰어드는 상황. 한국은행 대구경북 본부에 따르면 대구의 자영업체 수는 2009년부터 계속 증가해 2013년 17만 개로 늘었고 매출액 기준 자영업체 비중이 전국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체 비중은 30% 정도로 광역시 가운데 최고 수준이지만 월 평균 순수익이 200만 원 미만인 업체가 70%를 차지할 만큼 영세한 구조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의 자영업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201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자영업체 수는 68개로 전국 평균보다 8개 많은 상태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수익은 줄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밀도는 타 지역보다 낮고 매출 규모도 작지만 토종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상당히 많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외식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신규 고용 창출에 중점을 두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요. 특히 창업지원 대책 같은 경우에는 창조적 창업, 생계형 창업, 고령층 창업 등과 같이 좀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0대 이상의 자영업자 비중이 늘어 고령화도 심해지고 있는 만큼 업종, 연령 등을 겨냥한 자영업자의 맞춤형 구조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